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 회장입니다. 지금 어쨌든 저녁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또 저녁 방송 해야겠죠. 저녁 맛있게 드세요. 본인도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오랜만에 탕 한 그릇 했네요. 탕 따뜻한 탕 한 그릇 하니까 몸이 든든합니다.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또 듣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드립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어요. 투자라는 게 원래 좀 어렵고 서글프고 외롭고 쓸쓸합니다. 괴롭기도 해요. 항상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투자는 늘 외로운 그런 싸움인 것 같아. 외로운 싸움. 거의 나그네 길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좋을 때는 좋죠. 한없이 좋은데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지고 공포스럽습니다. 공포. 이 공포감에 사람들이 많이 질리더라고. 공포감. 제 말이 좀 틀리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공포. 이 공포감을 여러분들이 좀 피할 줄 알아야 돼. 이 피할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. 즐길 줄도 알고.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천만 전자 채널 천 회장이 혼자 뭐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손에 손잡고 합심해서 우리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. 투자 안 해도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 투자 꼭 안 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이렇게 뭔가 배워가면서 즐겨가는 거예요. 재밌게 유쾌하게 하는 겁니다. 혼자면 재미없잖아요. 같이 있으면 재밌지 않나요? 투자가 늘 그래. 오늘 뭐 성장도 좀 오를 듯 하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? 오를 듯 올려놔요. 외인들이 올려놓고 또 털어내고 또 올려놓고 털어내고 뭐 그런 식으로 단타도 많이 합니다. 단타. 이 단타 누가 많이 하냐? 외인도 하지만 기관들이 특허야. 특허. 전매 특허인 것 같아. 개미털이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수익도 냉기를 하는데 돈이 많고 자본력이 있으면 결국은 단타기 좋아요.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이 힘들어요. 차라리 단타하지 말고 관망을 하세요. 그랬다는 관망.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렇게 봅니다. 요즘 댓글을 보면은 대부분 좀 우울하고 약간 비관적이고 상당히 씁쓸하고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.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댓글을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. 이런 감정은 다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. 근데 그 나쁜 감정, 어려운 감정, 괴로운 감정을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감정을 짓누려야 돼. 어차피 감정은 생기라는데 생기날 수밖에 없어요. 이 감정을 짓누르고 우리가 그걸 타파할 수 있어야 돼. 타파. 이 타파할 수 없으면 힘들어요. 힘듭니다. 여러분. 이 세상이 호락호락할 것 같죠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굉장히 힘듭니다. 여기서 보시든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?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초심을 갖고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. 초심. 초심을 갖고 끝까지 존버하는 밖에 없는데 이 존버하는 게 워낙 힘드니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요즘 제가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천만 가족들은 많이 남았어. 아직까지 많이 살아남아 있어요. 이분들 내가 볼 때는 멘탈이 완전 진짜 탑이야 탑.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이 많아요. 멘탈. 어떤 때는 제가 더 존경스럽습니다. 그분들 보면은. 여기서 보시면 또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. 우리 또 귀염둥이 분인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. 주가 좀 빠지고 계속 횡보하니까 미칠 듯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요. 하여튼 힘내셔야지. 자꾸 이렇게 주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을 자꾸 자학하거나 하면 안 돼요. 불평 불만을 내뱉으면은 그 마음이 그 기운이 여러분 자기 자신 들어갑니다. 자기 자신 그 몸속에 들어가. 안 좋다니까.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. 희망적으로 봐야죠. 그려 보세요.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. 즉 2년 빼고 8년 남았는데 8년 남았어. 이제 10년 하는 거야? 좋지. 10년 해야죠. 8년에는 웃을 수 있을까요? 이분은 벌써 나 비관적이야. 웃을 수 있을까요? 당연히 난 웃는다고 봐요. 그럼 울을까? 나 저는 웃는다고 봅니다. 8년 후면은 우리 평당가를 넘어서 대박 칠 수 있을까요? 뭔가 회의론이 좀 다릅니다. 대박 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래요. 대박이 중요한 게 아니야, 여러분.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모은다는 거지. 제가 그랬잖아. 삼성자를 매수해가지고 삼성공화도 뭐 여러분들 인생을 대박 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. 대박을 위해서는 삼성자 하지 말라고 했어요, 제가. 뭐 지나가는 개나 소나 웃겠지요. 근데 지나가는 개나 소 웃겠지요. 하여튼 표현력 짱입니다. 하여튼 장기 투자에 속지 마라. 장기 투자에 속지 마라.
그렇게 삼전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삼전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삼전이 호락하지 않다. 저는 얘기를 하잖아. 삼성전자 쉬운 게 아니다. 보기에는 쉬울 것 같아도 절대로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. 굉장히 힘들어, 투자하기. 응? 얼마나 재미없어. 그 저는 삼성전자 투자하는 말안 해요. 근데 이건 좀 심하다. 평생 떨어지는 주식이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삼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. 왜 평생 떨어져? 지금 떨어졌다가도 평생 떨어져? 그렇게 이제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. 한 2년 정도는 갈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 걔는 하락장으로. 그렇기 때문에 평생 떨어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. 기관이나 외국인들 귀신같이 알아요. 어차피 이제 그 수급 세력이 기관이고 외국인들이지. 주로 외국인들이 완전 주체예요, 주체. 얼른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탈출합시다.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. 정 힘들고 괴로운 분들은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. 저기라도 차라리 약간의 손실을 받더라도 탈출해야 한다는데 안 하더라고. 또안 해요. 안 하면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. 제가 예전에 팔만전자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. 영상 보고 빨리 탈출해라, 탈출해라, 도망가라. 왜 도망가냐?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 가라는 거예요.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야 뭐 알아서 하겠지만은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고 지겹고 하겠습니까? 그게 나중에 병 생기다라니까. 화병 생겨, 화병. 멘탈 깨지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. 하여튼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외인들, 기관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줄 겁니다. 개미들 위해서 노는 집들이니까 상당히 줄 겁니다. 탈출만이 개미들의 살 길이다. 개미들의 살 길이란데 앞으로 개미들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. 이제 시작이에요. 이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. 오늘 좀 그랬죠. 내일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. 자꾸 털어내려고 합니다.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장난질하고 하여튼 별의별 쇼를 다할 거예요. 응? 갑자기 종가에 좀 가지고 장난질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미들이 상당히 지금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. 저도 뭐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. 저도 한때 주린이 때는 상당히 힘들더라고. 힘든데 이때는 어쩔 수 없어. 나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. 삼성전자 뽕에 취해가지고 가고는 있겠지만은 삼성을 사랑하고 삼성을 거의 찐 애인처럼 생각하는 천회장이 때문에 가는 겁니다. 저와 같은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면 좋겠지만은 저처럼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그거 억지로 하면 안 돼요. 그건 억지로 하면 탈라요. 그건 자연스럽게 돼야 돼,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지 않은 투자는 하면 안 돼. 절대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여러분들 투자하기 전에 내가 장기를 할지 단기를 할지를 한번 잘 결정을 해보세요. 이왕이면 장기면 좋겠고 단기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삼성도 그렇고 다른 종목 한번 찾아보십시오. 하여튼 우리 귀염둥이 분처럼 이렇게 좀 힘들어한 분이 있는데 조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좀 괴로워도 다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한번 긍정의 마인드, 긍정 회로를 한번 들려보세요. 희망 회로. 여기까지 할게요. 힘내시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수고하세요.